그러면 저희가 또 바로 네. 앞서 이제 댓글을 보고 영화상품권이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저희는 영화상품권은 늘 나가야 되니까요. 민주당 이야기는 안 합니까? 아,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아, 네, 바로 할 거니까요. 예, 네, 바로. 재미가 없어요. 청취율이 떨어져서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민주당 복식하러 가고 계시니까. 재밌잖아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 관련해서 이유님이 지금 이 시각 관심보다 충신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정기수님, 뭐 때문에 지지율 떨어지는지 방송에 다 나오는데 고치지 않는 건 소신인가요? 아집인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근육맨님,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하셔서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지금 저에 대한 여자친구의 애정도 끝없는 추락 중입니다. 일단 저부터 살고 보고 싶어요. 영화표 주세요. 연주야, 피곤하다 해놓고 친구들이랑 맥주 먹어서 미안해. 영화표 되면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네, 연주 씨랑 같이 영화 보세요. 영화표 두 장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육맨님이 근육맨. 근육맨님이신데 일단.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창작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지 예, 너무 재밌네요. 항상 네. 할 때마다 예. 창의적인 분들에게 에너지를 네. 드리기 위해서 창의적인 분들에게 저희가 영화표 원인을 알고 진단하고 처방을 하시잖아요, 이분은. 그러게요. 알았어요. 왜 대통령 못하시죠? 나중에 1년 뒤에 한 번에 모아서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모으듯이 아. 창작으로 이렇게 뽑힌 분들 모아서 한번 되게 현실성이 있어요. 이게 민생이에요. 일단 저부터 살고 보고 싶어요. 이것보다 강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최우수작 이렇게 그러게. 선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이분도 있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영화표 받기 위한 사연을 쓰려고 머리 싸매면서 삶을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놀랐습니다. 일단 영화표 주시면 취업 후에 사연 생기면 적어 내겠습니다. 이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JTBC에서 저희... 영화표 받은 게 사연이지. 사연 진짜. 이분 인생에 큰 사연 됐습니다. 전국 방송 탔어요. 영화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3만 원 좀 안 되는데. 일단 막노라님. 막노라님. 이분 막노 공부도 좀 하세요. 공부가 다는 아닌데 일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안님. 사무실에서 몰래 썰전 보다가 현우 터져서 혼났어요. 라는 게 해주셨고요. 패널 관련해서 강명식님. 김근식 교수가 비서실장 해야 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영모입니다. 예? 영모입니다. 영모인가요? 대통령께서 그런 거 싫어하십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더 욱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진심님. 우리는 찬성. 예. 파평윤 씨, 윤 전 대변인님. 썰라에서 많이 뵀지만 오늘처럼 축 처진 모습 처음 봐요. 아유, 힘내세요. 솔직히 무건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힘내세요. 대변인께는. 대변인님께는 강동갑이 있잖아요. 아예 아, 강동갑 네,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강특위는 아, 예. 한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면진님, 김성현 소장님 헤어스타일 약간 바뀌셨네요. 잘 어울리십니다. 예리하십니다. 잘 어울리신데요? 예리하네요 진짜. 네, 오늘 헤어해 주신 분이 달라지셨더라고요. JTBC 와서 한 겁니다. 네. 김실장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항상 맞는 말만 하십니다. 이분은 민주당에도 쓴소리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핵사이다 의견 주셨습니다.